뉴욕 거리는 이래요. 매일 뭔 공사를 그리 하는지 여기저기 이런 철골 구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뉴욕에 왔으니 일단 먹어야죠. 숙소 부근 가까운 곳의 멕시칸 요리점 로스타코 넘버 원이라는 곳으로 가보죠. 식당 안에서 먹어도 되는데 몸을 사려야 해서 포장해서 숙소로 가져와서 먹으려고 테이크아웃 했습니다. 세계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뉴욕에서는 맛이 없는 가게는 금방 사라집니다.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서 온 친구 3명이 만든 멕시코 요리 전문점이죠. 여기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. 강추합니다. 타코는 싸먹는 멕시코 요리죠. 로스타코 넘버원에서는 타코를 만들 때 옥수수와 밀가루로 만들어진 또르띠아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옥수수 또르띠아로 골랐습니다. 소고기, 치킨, 스테이크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. 가격이 한 접시 거의 5달러 정도 합니다. 뭐 아직도 찍어? 자, 한 입 꿀꺽. 도톰한 또르띠아가 아주 쫄깃하고 고기가 잘 구워져서 너무 구수하고 맛있습니다. 네, 맛있습니다. 고수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 고수의 신선한 향이 입속에 가득합니다. 고기는 잘 구운데. 그런데 여기 같이 찍어 먹는 저 살사 소스가 정말 예술입니다. 정말 신선해요. 바로 만들어서 내놓은 것 같이 거기에 라임을 뿌려서 먹으면 천상의 맛이죠. 진짜 자연스러운 그런 맛입니다. 아, 왜 한국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? 참 아쉽네요. 여기는 뉴욕 여행 오면 꼭 머스트 해브 아이템입니다. 이번엔 로스타타스를 먹습니다. 구운 또르띠아로 싼 타코인데 여기 타코는 정말 쫄깃쫄깃하고 또르띠아 자체가 간식으로 진짜 먹어도 될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. 또르띠아 칩도 바삭하니 정말 맛있고요. 맛있대. 뉴욕에 와서 처음 먹은 음식이 바로 이 도스 타코스입니다. 맛있는 걸 먹으니 기분이 업됩니다. 멀리 보이는 뉴욕의 밤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자, 뉴욕의 밤거리를 보니 또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. I'm from a New York.